이번에 할 게임은 테이밍 마스터라는 게임입니다. 2019년 6월 27일에 나온 게임이고요. 5만 다운로드가 된 게임이고 평가가 굉장히 좋네요. 여기 써있기로는 이제 과금 유도가 심하지 않고 대부분의 몬스터를 테이밍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게임 이름에 맞게 테이밍하는 게임인 것 같죠.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다운로드 완료. 포에카노 포탈을 이동하세요. 다운로드랑 동시에 이제 프롤로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긴 어디지? 설마 길을 잃은 건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클릭이 안 되는데? 소환수 포획. 모험을 떠나기 전 최대한 많은 소환수를 포획해보세요. 매우 희귀한 소환수를 만날 수 있으며 같은 소환수라도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포탈이 생성돼요. 접근 시 포획한 소환수 한 마리와 게임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다운로드는 진작에 완료됐는데 뭔가 그럼 잡아야 돼? 아. 이게 소환수야? 잡았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냐? 아, 여기 능력치가 나오네. 성장 잠재력이 지능이 SS까지 올라갈 수 있고 체력, 민첩, 방어력 이렇게 있네요. 나 풀어줄래. 나 늑대가 좋아. 푸른 여우라. 아, 여우네요. 어, 뭐야? 잠깐만. 어? 잠깐만. 다시 젠 시켜주세요. 블루코나. 못 참아. 더 좋은 거 내놔. 이걸로 만족해야 되나? 일단 길들여봐. 일단 길들이고 하나 더. 나 뭔가 저 새는 뭔가 정이 안 가거든요? 아, 이거 좀 고민되는데. 민첩이 좀 떨어지는데? 근데 이거 보시면은 1차 능시가 되게 낮은데 인간적으로 새보다 여우가 세겠지. 오! 이 녀석으로 정했습니다. 이곳이 트럼본인가. 소환수가 되기 위해서 먼저 길 돌아가야겠지. 생긴 게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나는 캐릭터를 안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저 회색머리로 권장을 하나봐요. 퀘스트 완료. 처음 본 얼굴인데 지망생이로구만. 이안이라는 녀석이 전설적인 소환술사였다라고 하네요. 아, 고기를 가지고 소모로 산맥 초입으로 가봐. 붉은 늑대가 나온다면 소환수로 전직시켜주겠어. 고기 경단.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가서 음식으로 꼬셔 데려오는 거구나. 그거네. 그 포켓몬 고네요. 모험하기. 여기 몬스터 중에서 고블린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는 건가? 전체적으로 소환수를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얘를 잡은 기억이 없거든요? 처음 보는 건데 지금. 소환수를 터치하세요. 배치할 영역에 배치를 해보세요. 아홉 칸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나 보네요. 잠겨있는 건 뭔지 모르겠고. 이거 뭔데다. 얘 본 적이 없는데 언제 데려왔어. 누구야. 어디가 정면일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다른 유저도 있어. 자, 아, 이렇게 싸우는 거구나.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배치를 하고 저걸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근데 두 마리까지 안 나와지네요. 아, 나도 싸우네. 소환. 소환! 집어넣으면은 나오고. 어, 특이하네? 슬롯을 집어넣어야지 나와요? 이거
붉은색이 차면은 스킬을 쓰고 주황색도 있네. 아 이렇게 하나 남으면은 얘를 포획하는 거지. 난 고블린 포획하고 싶은데. 음식 줘보자. 먹으시고. 여기 있네. 만족도가 올라. 아! 음식 줘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때리려고 온 거였어. 포획하기. 아 이렇게 기존에 이제 게임에서 포획하는 형식이 추가된 게임이네요. 팀 관리 소환수. 아 이렇게 세팅이 돼 있구나. 이 전투력 높다. 잠재력이 쓰레기였어 거북이는. 야, 순서 바꿔. 어디서 쓰레기 주제야 지금. 방어력이랑 힘이랑 지능이 이미 S네요.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녀석인데도. 이거 아주 다음 물음표 물음표. 어 아니야 아니야 얘 S다 AS. 너는 가야 될것 같은데. 나가자. 초상화를 터치해 보세요. 능력치 상승에 대해 알아볼까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지하고 싶은 능력치에 사용할 수가 있고 확정을 해주면 됩니다. 길드 스킬을 배워볼까요? 뒤로 가주시고 건물 터치해 주시면은 길드 스킬 습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스킬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진짜 소환술사다. 저는 약간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처럼 생각을 했는데 진짜 소환술사네, 마법사네? 길드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괜찮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바일 게임을 굉장히 이것저것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간 게 지금 이게 두 번째가 될것 같네요. 소환수 분해가 있어. 개잔이네. 분해됐어. 분해되면은 뭐 주는 거 없나? 뭐 아무것도 안 뜨네? 개인적으로 얘네 둘을 키우고 싶고 얘는 버리고 싶거든요.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시라니 씨 요리 연구소 도전 과제. 아 스탯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설명이 나오는 건가? 이런 상세 능력치 말고 설명이 안 나와. 저는 마법사니까 지력에다가 투자를 전부 하겠습니다. 마법 공격력 130 확정하기. 소환수 재단인가? 부하 재단 여기 있다. 요 녀석 선택 완료. 부하권 사용하기. 이거 오래 걸려. 나왔다. 실망인데. 아, 내 비둘기를 이길 녀석이 없는 건가? 아, 이거 참 부하 완료됐습니다. 제장까지 따로 있는 건가? 아, 여기 있네. 여기도 있네. 상이 새로운 거 내놔. 뭔가 이것저것 받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 메뉴에서 도감을 누르면 확인할 수가 있다. 아 이게 도감이야? 아 얘네가 진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등급인 것 같죠 그냥? 늑대가 엄청 많네. 개도 있고. 여우, 뭐 서호, 얘는 사람도 있네. 뭐야? 블루 드레이크 킹. 드래곤이다. 드래곤 완전. 라바 드래곤, 드래곤이 있네. 드래곤이. 와. 세인 카오르. 이게 제일 센 건가 보다. 흑표. 어비스 PC. 보보스. 여우의 정점이 그건가 보다. 아리. 이쪽은 이쪽은. 그리핀. 이게 뭐야? 아, 요정이구나.
뭐가 변한 거지, 얘네랑? 아, 반짝 가루가 생겼네. 나비가 생겨, 나비가. 나비의 가오를 받아주는구만. 이게 뭐가 다른 거야? 나무 인간. 치를 이렇게 소환 몬스터 같은 거 있는 게임은 이 몬스터 구경하는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도감을 보면 이 게임은 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생김. 지옥마도 있네? 미노타우루스. 되게 작다? 골렘이다, 골렘. 되게 종류가 엄청 많네요? 몇 가지 없을 줄 알았는데, 박쥐. 이건 뭐야? 아, 박쥐의 상위 호환이 뱀파이어다. 공허의 카쇼. 아, 이렇게 다 봤습니다. 골드는 뭐죠? 전설. 전설이 최고 등급이네. 여깄다. 소환술, 물리 공격, 마법 공격력, 방어력, 생명력이 다 증가합니다. 한번 일단 확인을 하고. 이거를 다 줄라면은 전부 찍어야 되는 건가? 포인트가 없어. 이걸로 11%만큼 상승했다고 합니다. 많이 세지네요. 저것만 다 찍어도 30% 세지는 거네. 1챕터를 아직도 못 낀겨? 아, 1챕터가 9가지가 있구나. 스페셜도 있고, 1던전. 미궁 이렇게 있네요. 갑시다. 아, 얘를 잡아야 갈수 있나? 문지기가 있었네. 부탁한다, 오토. 둘을 한꺼번에 소환했어. 아, 내 지팡이 바꿔서 그런가? 마법 공격을 합니다. 지팡이로 바꾸니까, 먼 거리에서. 오, 데미지 엄청 세다. 여기도 이제 플레이어의 공격 타이밍이 있네요. 봉인된 소환수 장비 상자. 소환수 장비도 있어? 소환수 장비도 있네? 되게 많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아, 재밌게 잘 즐겼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디지몬 소울 체이서처럼 이렇게 몬스터를 수집을 해서 진영을 미리 짠 다음에 이렇게 전투를 하는 형식과 이제 우리 캐릭터를 장비를 입혀주고 하면서 캐릭터를 키워서 같이 전투를 하는 형식이 섞여져 있고요. 게임의 이제 이름처럼 테이밍을 하기 위해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먹이고 테이밍을 하는 요소도 섞여 있네요.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고 이것저것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흥미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게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뭐 이것저것 들어간 거는 흔치 않으니까 취향이신 분들에겐 재밌을 것 같네요. 근데 저처럼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에겐 조금 헷갈리네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찌됐건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테이밍 마스터라는 게임이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테이밍 마스터로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게임이니까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른 게임으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뿅!